제가 뭐 고추를 재배해봐야 뭐 얼마나 잘 재배하겠어요. 제 특기는 자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농사짓고 이런 어쨌든 궁금한 것이 그래서 혹시 이거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어떠셨었는지 고추를 잘 기르고 있는 건지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답글 감사히 받겠습니다. 아 요 놈의 담배나 방 이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. 안녕하세요. 농부아빠TV 배미호가피 농장 이용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요 며칠 마늘 캐고 감자 캐고 혼자서 그냥 아주 열심히 일했더니 일평이 조금 났습니다. 뭐 좀 보기 싫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. 네, 지금 저는 이제 제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. 제 텃밭이에요. 고추를 그렇게 많이 심진 않고 아, 300주? 그렇게 심었습니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비를 예년처럼 이제 일반 농협탭이 요거를 쓰지 않고 딴 거를 썼더니 아 이게 고추가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워본 것과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이제 농업계열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. 솔직히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도 하고 실제로 그 농사를 지면서 영상을 찍고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잘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사실 몇십 년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별것도 아니죠. 사실 경험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예, 좀 젊은 사람이 조금 뭐 경험 없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울 만큼은 배웠으니까 조금 살짝 이해해 주시고요. 나름대로 또 새로운 부분도 이제 나오기도 하죠. 네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고추를 재배해봐야 뭐 얼마나 잘 재배하겠어요. 제 특기는 뭐 요딴 식으로 자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농사짓고 요런 잔대갈이라고 할까요? 요런 거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을 해볼까? 항상 요 생각밖에 없습니다. 뭐 많이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. 별 문제만 없이 병해충 큰 문제 없이 그냥 무사히 수확만 하면 되는 뭐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뭐 수확량을 많고 적고 이거는 확실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궁금한 것이 보통 이제 고추대가 이렇게 밑에 이제 줄을 띄우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죠. 근데 영상들을 보면 여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이제 끈을 묶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양말고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걸어주는데 사실 양말고리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양말고리가 없습니다. 뭐 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고무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고무줄 갖고 이제 양말고리 대신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단지 이제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금방 삭죠. 빛을 받으면은 그래도 고추가 재배하는 7, 8, 9, 10 한 4개월 정도는 얘가 버티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라도 요 고무줄 가지고 이 양말고리를 대신해서 묶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. 어서 효과가 어땠는지 할 만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 요거는 너무 좀 가는 것 같아요. 힘이 없어 보여 가지고 일단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땡기고 두 번 땡겨서 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얼추 밀리진 않아요. 좀 튼튼하고 근데 얘가 이제 햇빛에 삭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요거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그 어떠셨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비를 퇴비를 보통 항상 퇴비를 썼었는데
기비를 딴걸 썼죠. 광어 플러스 고놈을 썼는데 아 이게 추비를 한번 했더니 이 고추가 키가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도 다행히 고추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예, 쭉쭉 잘 빠지고. 예, 고추 품종 저 잘 모릅니다. 그냥 그 읍에서 보급해주는 그 고추를 심은 거고요. 뭐 지금 방아다리 첫 번째는 이제 제거를 해줬고 두 번째, 세 번째, 뭐 네 번째 잘 달리고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그리고 위에도 이제 꽃은 지속적으로 잘 피고 있어요. 키는 엄청 큰데 거의 한 뭐 키가 한 1m쯤 자란 것 같습니다. 대신 관리하기가 힘들죠. 이렇게 키가 크면 뭐 약도 자주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유인주도 필요하고 하필 지주대를 올해는 좀 짧은 거 150짜리 썼더니 이 키가 커버려 가지고 좀 난감해요. 이게 더 커져 버리면 전년도까지는 항상 180cm짜리를 지주대를 썼었는데 그냥 올해는 아이 뭐 고추 뭐 그렇게 오래 재배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하자 하고 이제 150짜리로 박았더니 아 이게 살짝 난감하게 됐습니다. 뭐 어쨌든 지금 제 고추 상태는 이래요. 그리고 아이 하위엽 제가 하위엽을 더 늦게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밭에 이제 동네 어머님들 두 분을 모시고 살짝 일을 좀 부탁드렸습니다. 근데 일을 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셨나 봐요. 아 근데 이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게도 제 하위엽과 측지를 다 이제 싹 따주셔가지고 뭐 측지 제거하시는 건 좋긴 하지만 예, 저는 하위엽을 좀 더 놔뒀다가 이제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하위엽이 싹 없어졌어요. 뭐 보기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제거하시면서 요 뚝에다 이렇게 놓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춧대가 옆으로 살짝 휘는 거 여기만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제 고추를 좀 많이 재배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아 이 농부아빠 고추 예,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든가 아니면 야 농부아빠 그래도 뭐 젊은 사람 치고 고추 조금 재배하네 라든가 뭐 여튼 뭐 그런 댓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. 고추를 잘 기르고 있는 건지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고추 키가 커버려 가지고 예, 좀 난감하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제 고추 상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이거 병 아닙니다. 이제 빛이 반짝거려서 그래요. 빛이 반사돼서 아무 이상 없죠. 아, 이렇게 보니까 뭐 병 걸린 것 같네. 어쨌든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고추 뭐 잘 달리고 아 근데 절간 길이가 조금 긴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이 추비를 괜히 한 것 같아요. 1차 추비를 하지 말고 2차나 3차 이때 추비를 할 거 그랬나 봅니다. 예, 추비를 했더니 너무 쭉쭉 잘 자라 가지고 좀 난감합니다. 한번 답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요 놈의 담배나방. 자 이것이 바로 담배나방입니다. 지금 고추 파먹고 들어가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. 요놈 자식. 어디 보자. 지금 요쪽을 이제 뚫어 먹다가 딱 뭐하니 요놈이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비 오기 전에 약을 쳤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요놈이 요쪽에 먹고 들어가다가 아 못 먹겠다 싶어서 딴 데 옮겨 붙어서 지금 아직 구멍은 뚫지는 못했는데 대기하고 있나? 좀 약효가 싹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건지 여튼 그래 보입니다. 역시 이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약제 예방이. 지금 이 고추를 딱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. 이쪽 갉아먹다가 못 들어갔어요. 위치 선정을 잘못했는지 아 여기도 있네. 아 요놈의 자식 많이 갉았네. 여기도 이제 또 먹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만 똥만 이렇게 질러놓고 네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아 그리고 여러가지 답글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.
네, 그럼 이상.